song, which is Lupita의 Ikaw. 아. Only You. 아, Only You. Only You. Only You. Only You. 이분이 가수신 거예요? 아니요. 배우. 목소리 그러니까 남자분 노래 같은. 되게 독립 영화 같아. 엄청 낭만적인. 아, 보이스 정말 예쁘다. 와, 이 노래 진짜 스타일이네요. 와, 저 노래 저는 어디든 다 있나. 반주가 드럼밖에 없네. 이 노래 너무 감미롭네요. 와, 뮤비는 밝은데 살짝 슬픈 느낌인데. 살짝 추억 회상인 느낌인 것 같아. 아, 빌린 스킨 음악을 대체적으로 멜트가 땡기네. 이 친구들은 살짝 소주 감성 아니야? 어, 혹시 결혼하죠? 이별하시나? 갑자기 기타 나오니까 또 다르네.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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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았어요? 뭐하지? 아이. 왜? 아니야. 아니야? 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야! 어? 아! 아~ 뭐야? 그럼 남자는 뭐지? 남자는? 아~ 남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지, 남자가. 어? 우와. 편견 없는 그런, 네. 그런 거지. 와, 이러지 마, 제발이다. 그거, K.A. 선배님 그거. 어, 어 대박. 아~ 여기 스토리가 엄청 좋네. 그니까요. 그 가사도 갑자기 확 변했어. 아, 원래 이건데 이제 남, 그걸 남녀로 보는.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똑같다, 뭐 이런 거겠지. 아, 멘트가 땡기긴 하네. 이게 이 스토리 알고 나니까 가사가 더 슬픈데요? 와, 어, 내가 성견 지명이 있었다니까. 와, 반전이네요. 이거 그냥 진짜 반전이다. 절친이었네. 아, 뮤직비디오가 노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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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가 이거 장난 아닌데? 가장 반응이 크신데요. 장벽이 없는. 그렇게 마지막에 뮤비를 좀 잘 설명해서 마지막에는 사랑에는 저, 그 벽이 없는 법이라고 쓰는데 뮤비가 너무 잘 설명해주네. 네. 이거 위로받는 분들이 많겠다. 몰입감이 있네.